세션 2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는 코로나 팬데믹 전후에 걸친 스마트워크 변화 양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법 및 관련 제도가 무력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부상한 스마트워킹은 노동법의 새로운 질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단지 한 국가의 개별 연구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워킹에 대한 각 나라별 추세를 살펴보면서 팬데믹으로 활성화된 비대면 스마트워크가 사무실 근무를 대체하며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나라의 사례들을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를 진행하실 이완구 회장님 역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노동 전문가 협회 회원국들 간 노동 이슈를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지난 4월 4일 제가 루마니아를 방문했을 때 열린 운헬름 페스트에서 결의한 공동 연구의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였고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스마트워킹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팬데믹 이전으로의 회귀와 변화된 방식에 적응하고자 하는 두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나라별로 이러한 팬데믹 전후의 스마트워킹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각 나라별 케이스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공동 연구의 중간 성과 발표의 성격이며 연구가 완료되면 세계 노동 전문가 협회의 공동 연구 성과로서 각 나라별로 공유되고 우리 회원들도 그 연구 성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제가 한국의 사례를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킹 팬데믹 전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스마트워킹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워라벨, 이른바 워라벨 측면에서 유연근무제도 플렉스블 타임의 하나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을 의시한 세계 각국에서도 디지털 기술 혁명의 결과 업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찍이 스마트워킹이 저변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코비드19라는 팬데믹은 사무실 출근 제한과 비대면 근무의 일상화라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스마트워킹이 전통적 업무 방식을 대체하였고 이제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스마트워킹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스마트워킹 도입과 확산 수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ICT 기술의 발전으로 원격 근무와 재택 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2010년부터 정부 주도로 국가 정보 전략 위원회를 구성해서 스마트워크 추진 전략, 특별히 2011년 11월에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스마트워킹이 공공 부분에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원격 근무가 강조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킹이 도입되는 그 과정에서는 특별하게 우리 한국의 특수사항인 정부 부처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되는 그런 부분이 또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이 스마트워크 센터를 설립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스마트워킹 도입을 정부가 오히려 선도하게 되는 구조가 되었다. 초기에는 스마트워크 수준이 일정한 공간에서 구축된 전문 사무공간에서 근무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대한민국에서 스마트워킹은 많이 확산이 돼 있는데 특히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대기업이나 IT 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정부 부분이 시작하기 이전에도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정리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워크 도입 운영 가이드북을 발견하게 되면서 민간 기업으로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특별하게 재택근무가 또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이런 특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나아가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우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종합건설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정부의 노동관계 법령 가이드라인을 2011년 4월에 제정하게 되면서 스마트워킹은 이미 그 당시부터는 혁신기업의 상징처럼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2019년부터 시작된 코비드19로 하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사무실 출근 제한과 비대면 근무의 일상화라는 그러한 의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스마트워킹이 전통적 업무 방식을 대체할 정도로 확산 속도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만 3년 만에 스마트워킹 그 확산 단계에서 다행스럽게 코비드가 엔데믹 상황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또 다른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 스마트워킹 확산 단계는 표 PPT 5페이지에서 보는 바처럼 스마트워킹이 다양한 그런 유형이 있는데 특별하게 근무 장소의 유연화 그리고 근무 시간을 모두 유연화하는 단계로까지 진전이 되었습니다. 원격 근무에서 출발해서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단계로까지 진입이 됐다. 근무 시간 유연화는 노동법적인 완벽하진 않지만 현행 노동법의 뒷받침이 어느 정도 또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른 차이점, 스마트 워킹의 현 상황들이 업종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인가에 분석한 사례들이 있는데 도표를 보시면 5인 이상 사업장과 도표 PPT 6페이지를 보시면 5인 미만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을 크게 분류를 하면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일 많이 도입된 것이 스마트 오피스 그다음에 모바일 오피스 그다음에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센터 이런 순서대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2020년도 기준으로 5인 이상과 5인 미만 기업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차이가 보게 됩니다. 저 2020년 도표를 보면 예를 들면 스마트 오피스는 75%, 5인 이상은 75.9%였는데 5인 미만은 54.5%다.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기업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업가의 의지 또 마인드 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PPT 7페이지에 보시듯이 원격 근무제도 근무 장소 유연화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부분을 보면 특별하게 넘어가서 250명 이상 보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보여 있다.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 거의 3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예상될 수 있었지만 상당한 기업이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격차가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겠습니다. 넘어가셔서 PPT 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업종별로도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보험업 61.6%로 가장 높은 그런 프로테지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 스마트워크를 이용하는 근로자 유형이 먼저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근로자에 대한 직무 분석이 기본적으로 도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2020년에 발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 따르면 근로자 유형을 아라와 같은 요소로 해서 판단하도록 재택근무가 적합한 그러한 근로자인지 그러한 직종인지 그러한 업무인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표 페이지 9페이지의 표입니다. 그건 나중에 일별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직무 선정, 재택근무 대상 적합한 재택근무에 적합한 대상 직무를 선정하는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결과로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무는 아래와 같이 이제 예시가 됩니다. 그것이 표 PPT 10페이지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별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인지 그리고 업무 협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 또는 발생하지 않는 업무인지 또한 동료와 상사와의 대면 업무가 제한적인 직무인지 고객과의 대면 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인지 일별에 보시면 거의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그러한 특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택근무 적합 직무 예시에 따른 기준에 우리가 재택근무 가능 여부에 대한 직종별 직무 적합도를 재택근무 직무 적합도를 살펴보면 컴퓨터 및 수학 그리고 교육훈련 도서관 법률 그리고 비즈니스 등의 직종은 재택근무 용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분야이고요. 농업, 임업, 어업, 생산, 건설 등의 전통적 직종이나 음식업, 청소, 보수유지 등의 서비스 직종은 재택근무 적합도가 매우 낮은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노동 전문가인 일종의 법률 서비스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런 조사로 또 입증이 되기도 합니다. 스마트워크가 가져온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PPT 11페이지에 간략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출산 노령화 고령화 그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 등에 비추어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중요성이 증가되었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서 여성 고용의 중대 방안의 하나로서 스마트 워크 도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하게 되면서 중앙정부가 행정기관들이 대폭 지방으로 이전이 되면서 정부기관들의 이전에 따른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스마트워크 도입이 시작됐다. 스마트 오피스, 뭐 스마트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워크는 사무실과 시설 설비, 용품 등에 대한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 기업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외 출장 없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매우 증대시킬 수 있는 측면도 스마트 워킹을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코비드19로 인해서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스마트 워킹이 또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위기가 오히려 극복되는 또 도구로서도 사용되는 측면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 내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육아기에 있는 종업원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복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장기 근로에 부수하고 또 고정적인 출퇴근에 부수하는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종업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용시장에서 이러한 복지 정책,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복지 정책이
채용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 마지막으로 스마트워크 현재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워크는 어쨌거나 앞으로도 계속 디지털 발전에 입각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수직적이고 대면 중심의 조직 문화가 강하게 존재하는 관계로 해서 팬데믹을 해소하는 잠정적 단기간 근무 형태로 수용되고 있던 측면이 있어서 이제 바야흐로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는 다시 사무실 근무라고 하는 전통적 업무 방식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별히 대기업 중심, IT 기업 중심으로 해서 예컨대 카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시 과거로 좀 회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한 또 MZ세대의 반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다시 이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여하튼 대기업들이 보시면 카카오 엔터, 카카오 게임즈, SK텔레콤, 넥슨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IT가 강한 대기업인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뭐 다행스러운 것은 이 두 부분,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식의 이러한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 부분은 뭐 또한 중간적인 과정에서의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워크는 분명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사무실 근무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지에는 그동안 익숙했던 조직 문화라는 심적인 장벽이 작용하기 때문에 또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의 저항감과 갈등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디지털 혁신이 계속됨으로써 이러한 스마트워크에 대한 각국 사례 연구를 통해서 미래의 인사노무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 앞으로의 또 계속적인 연구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번 사례 연구를 주도하고 스마트워킹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1세션과 마찬가지로 프란체스코 드라치오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razie. Allora, in Italia la disciplina sullo smart working risale al 2017, quindi molto recente, e definisce il lavoro agile una modalità di esecuzione del rapporto di lavoro subordinato che è stabilito mediante accordo tra le parti, anche con forme di organizzazione del lavoro per fasi, per cicli, per obiettivi, senza vincoli di orario o di luogo, con l'utilizzo di quelli che sono poi strumenti tecnologici per lo svolgimento dell'attività lavorativa. Altro aspetto che la legge prevede è quella di avere come limiti soltanto quello dell'orario di lavoro giornaliero e settimanale previsto dalla legge e dalla contrattazione collettiva, e la prestazione può essere liberamente svolta sia all'interno che all'esterno dell'azienda senza necessità di individuare un luogo preciso in cui l'attività viene svolta. È ovvio che con il periodo pandemico questa normativa ha avuto subito una modifica in termini di eccezionalità. Il governo, per consentire la messa in sicurezza, ma come penso in tutte le altre parti del mondo, i lavoratori, ha consentito un accesso facilitato allo smart working, consentendo appunto di potervi accedere senza necessità di accordo tra le parti, quindi accordo tra il datore di lavoro e il lavoratore. Questo ha dato la possibilità di avviare
un utilizzo generalizzato dello strumento che si è trasformato in una grande, grande sperimentazione. E evidentemente le imprese si sono dovute impegnare investendo in breve tempo nell'aumento della strumentazione tecnologica in software e organizzando l'attività lavorativa in modo rapido come mai prima d'ora era avvenuto. La grande sperimentazione che poi c'è stata nel 2019 ha consentito però anche di individuare quindi in modo abbastanza veloce quelli che sono i pregi e quelli che sono i difetti dell'utilizzo di tale strumento. Sicuramente tra gli aspetti positivi, quindi tra i vantaggi, abbiamo sicuramente il miglioramento della qualità della vita dei lavoratori, l'abbattimento dei tempi e dei costi che sono poi legate agli spostamenti tra casa e al lavoro, una migliore conciliabilità tra tempi di vita, di lavoro e vicinanza alla famiglia. Però è pur vero che ci sono alcuni aspetti, che sono ancora delle criticità, e quindi il grande affanno organizzativo che le aziende hanno dovuto affrontare o che dovranno affrontare se vorranno utilizzare questo strumento in futuro, ma anche la bassa dotazione tecnologica di aziende, ma anche di lavoratori. Ultimo altro aspetto che ancora desta perplessità è la lenta evoluzione poi della legislativa per andare a colmare alcuni vuoti di normativi che invece sarebbero necessari. In ogni caso è chiaro che questo è chiaro a tutti, ci troviamo di fronte a un cambiamento epocale, no? Che sicuramente può impattare sull'organizzazione non solo del lavoro ma anche sociale ed economica negli anni a venire. Abbiamo analizzato anche alcuni aspetti dello smart working che possono avere degli effetti sociali, quindi nell'ambito della società. Ne cito alcuni. Sicuramente la rilocalizzazione dei lavoratori, ovvero c'è una maggiore possibilità da parte delle imprese di poter chiamare a sé lavoratori anche con gradi di professionalità molto alti, quindi senza necessità di doverli, che sembra che queste problematiche siano frenate dalla lontananza tra la residenza del lavoratore e il luogo in cui la prestazione viene resa. E qui questo, l'altra faccia della medaglia è che anche i lavoratori sono stati in qualche modo aiutati nel poter accrescere il proprio grado di professionalità e quindi avere maggiori occasioni di lavoro. Ha avuto anche e potrà avere, se si continua in questa direzione anche in futuro, un importante impatto socio-demografico, cioè sicuramente potrebbe l'utilizzo dello smart working, così come ha fatto durante la pandemia, decongestionare le grandi città. Notoriamente le grandi città, nelle grandi città è localizzata gran parte dell'occupazione di un paese, gli uffici della pubblica amministrazione, le grandi compagnie, e quindi ovviamente ci potrebbe essere una diminuzione di quello che è il traffico cittadino e quindi a favore anche di una mobilità più sostenibile, con effetti anche positivi sull'ambiente e sulla qualità della vita delle persone. Altri aspetti importanti sono quelli di dare in qualche modo supporto a quelle aree rurali più periferiche, no? dei nostri paesi, che invece affrontano sempre più uno spopolamento. Cioè in Italia, soprattutto l'Italia del Sud, si verifica il fenomeno per cui lavoratori sono costretti ad abbandonare i loro luoghi di origine per trasferirsi al nord o nelle grandi città per trovare occupazione. Ecco, lo smart working potrebbe favorire
un ripopolamento di quelle aree e quindi la ricostruzione di una economia nei luoghi sicuramente periferici. Poi ovviamente altro aspetto positivo è quello di migliorare la qualità di vita e di benessere di famiglie e di lavoratori e quindi anche conciliare l'esigenza di accudire i figli ma anche persone familiari anziani e quindi non più autosufficienti. Abbiamo riscontrato ovviamente dei limiti. I limiti si trovano soprattutto nella infrastrutturazione tecnologica. Le linee internet ultra veloci non sono ancora presenti in tutto quanto il nostro paese, quindi c'è un processo ancora in corso, ma in alcune parti un po' lento. Altri limiti che abbiamo riscontrato sono quelli della difficoltà delle imprese di controllo dei lavoratori, ma anche il rischio di isolamento lavorativo, perché viene meno quella possibilità di confrontarsi personalmente, guardarsi negli occhi e quindi sviluppare quella caratteristica di empatia sul luogo di lavoro. Riteniamo altrettanto che ci siano dei benefici da non sottovalutare, soprattutto nella possibilità di utilizzare questo strumento per favorire l'occupazione femminile. E questa è una componente molto, molto importante, ma non possiamo non evidenziare come lo smart working ha sì tanti aspetti che in proiezione futura possono essere positivi, possono giovare al nostro mondo del lavoro, però c'è anche il rischio che possa evidenziare delle differenze nel nostro mondo del lavoro. In modo particolare si potrebbero amplificare quelle differenze che già oggi ci sono tra chi ha un livello di istruzione più alto e quindi quel tipo di prestazione può più facilmente essere svolta a distanza con chi ha un livello di scolarizzazione più basso. E quindi in effetti questa possibilità di diffusione del benessere lavorativo non sarebbe pari, ma ci sarebbero in ogni caso delle discriminazioni. Dopo il periodo pandemico, premetto questo, prima della pandemia in Italia abbiamo avuto un utilizzo dello smart working in percentuale pari al 2% del totale dei lavoratori. Dopo la pandemia, cioè durante la pandemia c'è stato un utilizzo quasi totalitario, ma dopo la pandemia la percentuale dei lavoratori che svolgono la prestazione con modalità a distanza si attesta intorno al 15%. E da un'analisi fatta dall'INAP, che è il nostro Istituto Nazionale per le Analisi delle Politiche Attive del Lavoro, emerge come nelle imprese, ecco, voi l'avete citato più volte, fino a 5 dipendenti, circa l'84% dei profili professionali presenti in questa fascia di imprese sono attività lavorative, mansioni che non si prestano ad essere svolte a distanza. Quindi incontriamo già un primo limite a livello dimensionale. Crescendo la dimensione aziendale vi è maggiore possibilità che questo tipo di attività possa essere svolta in maniera smart, quindi a distanza. E tra i lavoratori che attualmente sono particolarmente occupati con modalità a distanza, oltre ad essere, diciamo, in qualche modo caratterizzate nelle imprese di grande dimensione, sono soprattutto lavoratori laureati e occupati in generale nei servizi, ma molto di più nei servizi pubblici, quindi sono per lo più dipendenti della pubblica amministrazione. Riteniamo che ancora per sviluppare, fare in modo di aiutare lo sviluppo di questa modalità
di lavoro ci siano determinate necessità da affrontare in via prioritaria. Sicuramente la dematerializzazione dei documenti, l'ottimizzazione dei flussi informativi e poi sicuramente l'aumento della capacità di automazione delle fasi di lavoro. Quindi in questo caso riteniamo che sia indispensabile considerare nello sviluppo dello smart working anche l'intelligenza artificiale e la tecnologia blockchain. Infine, e concludo, riteniamo che sia indispensabile che ci sia un bilanciamento della tutela del lavoro e dell'innovazione tecnologica e quindi qui riteniamo che ci debba essere, in questo noi saremo suggeritori, una capacità del legislatore ma anche delle parti sociali di immaginare un sistema che sia realmente flessibile, quindi non rigido e quindi orientato nel contempo al benessere del lavoratore e che quindi necessita di una risposta efficace ed equilibrata anche circa la tutela che questi lavoratori devono avere e l'esigenza di maggiore produttività che l'azienda necessita, che l'azienda si aspetta in termini di ritorno, che quindi deve essere correlata ad innovazione e alla tecnologia. Ecco, questa è una prima fase del nostro studio, poi man mano, come diceva il Presidente Lì, il nostro lavoro andrà avanti fino a poter, speriamo quanto prima, formare oggetto di una vera e propria pubblicazione scientifica internazionale. Grazie. Bui장국인 일본의 사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본 사회보험 노무사 연맹의 타쿠 카와무라 부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카무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잘 못 드립니다. 그런데 나이 졸인 한국어는 이전도로 했어. 본제는 일본어 이야기하겠습니다. 本日私の発表でお伝えしたいことは次の3点です。 まず第一に日本の社会課題あるいは労働環境改善のために日本では政府主導でのテレワークあるいはモバイルワーク等が推奨されていましたが COVID-19 のパンデミックの前にはほとんど導入を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第二にその状況はパンデミックによる感染拡大によって行動制限が課せられたことにより 多くの企業において、テレワーク、あるいは在宅勤務の導入が一気に加速しました。しかしながら、パンデミックの収容に伴い、その勢いは失われ、従来の働き方を求める動きに戻るリセッションが目立ってきました。最後に、日本の社会課題の克服、労働生産性の向上、労働環境改善のためには、 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への積極的な対応と働き方改革が重要であることは否めません。それらの課題解決のためにはスマートワークが広く普及することこれが重要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こちらのグラフはパンデミックの前後で日本でのテレワークの導入状況です。 政府による緊急事態宣言が発出された2020年5月にテレワークの実施率が飛躍的に伸びています。その後感染者数の一時的な減少増加に伴いながらも地域により差はあるものの COVID-19の感染拡大前に比べて高い普及率を示しています。グラフの中の赤い線
これは東京中心部の普及率です。テレワークの実施率です。黒線が全国、ブルー線が地方の平均です。黒やブルーに比べて赤は 20から30ポイント高い普及率を示しています。このことはご存知のように東京中心部ではオフィスが密集し、 働く人たちは通勤のために混み合った電車や地下鉄を利用しています。行動制限が進められたことによって大企業中心に一斉に在宅勤務、テレワークが実施したことでこの普及率となっています。次に日本の社会的課題についての推移と新しく子供が生まれた出生数を表しています。日本の大きな社会課題、このことは日本だけではなく多くの先進諸国においておける共通の大きな課題であると認識をしていますが、日本ではこのグラフに見るようにおよそ 50年間にわたって新しく生まれる子供の数が減り続けています。 一方でこちらは日本の将来を含めた人口の推移のグラフになります。出生数が減少すること、一方で日本では平均寿命が伸びています。世界一長寿の国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日本は少子、そして高齢社会に突入しています。私たちは15歳から64歳までの人たちを 生産年齢人口として社会において経済活動を担う労働者層として見たときに、将来的にこの層の人口が大きく減少することが予想されます。一方でこちらのグラフの一番左側、これは労働力人口を示しています。実際に仕事についている 働いている人の人数を表しています。グリーンの線は雇用されている人を示していますが、2001年以降労働生産年齢人口は減ってはいますけれども、少しずつではありますが実際に雇用されている人は増加の傾向を示しています。この原因は結婚や出産育児で一旦退職した女性が職場に戻る、 あるいは65歳以上の高齢者が1回リタイアをした後で再び仕事に就いている、働き始めたことによると分析をしています。このことは2015年以降日本の政府が掲げる1億総活躍社会、すなわち少子高齢化に歯止めをかけて50年後も日本の人口1億人を目指す、そのための様々な施策が講じられたことによるものです。 日本では育児や介護、あるいは年を重ねる高齢化、あるいは障害の有無にかかわらず、すべての人々がそれぞれの置かれた環境で力を発揮して活躍できる社会、これを目指しています。そのためにいろんな人が働く現場に戻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真ん中のグラフ、それでも真ん中のグラフが示すように、 企業の人手不足感は深刻です。緊急事態の宣言の発出により縦に線が入っているところですが、人手不足感は一時は回復をしました、解消されました。これは多くの企業が活動を休止したことによります。あるいは旅行業や飲食業を中心に店舗が休職休業をしたことによって 解雇される人、あるいは一時休業をした人が増加をして人手不足が解消され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その後の緊急事態宣言の緩和、コロナの収束、 COVID-19の収束により 事業活動が再開されたことによって一旦解雇した労働者の獲得に苦労する企業が続出をし、人手不足はコロナ前の状況に戻っています。 こちらは企業の規模別のテレワークの実施率です。先ほども申し上げたように、すべての人が一定の制約、例えば育児や介護、高齢、
そういったような制約があっても限られた時間や場所で勤務できるテレワーク、在宅勤務は日本にとってとても重要な政策です。 今回の COVID-19 による在宅勤務やテレワークが窮地をしのぐ方策として一時的に普及をしましたが、 IT リテラシーやセキュリティ環境が充実した大企業に比べてインフラの脆弱な小規模事業所では普及率が半分以下であることが市場から見て取ります。これは先ほどの井会長からのご紹介あった韓国の例にも同じような傾向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また働く人たちも急に導入をされた、これまで そういう制度があることは知っていたけども、自分たちの会社では関係ないと思ってた人が急にパンデミックにより導入されたテレワークに対して多くの戸惑いや混乱が生じました。テレワーク在宅勤務で働いた人たちが感じた課題については、この後少し整理をしてご説明をします。COVID-19の収束に伴ってテレワークの実施が減少し、あるいは企業、あるいは業種によっては 出社を義務付けるなどのリセッションが増えてきています。会社から出社要請を受けている、あるいは仕事に支障がある、勤務時間の長時間化、そういったことが課題として新たな課題として発生をしてきています。このグラフは直近1年間でテレワークを実施した状況を示しています。直近1年間にテレワークを実施した就業者、働く人の 94%は今後もテレワークを続けたいという意向を持っています。一方で直近1年間にテレワークを実施をしていない人でも74%はテレワークを実施してほしいと希望しています。一方でテレワーク、この1年間の間にテレワークの実施経験がない人たちのテレワークを希望しない理由の 40% は 仕事への支障を挙げています。では仕事への支障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ここに書いてあるようにですね、テレワークで感じた課題として最も多いの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不足が挙げられます。会社で勤務しているときはいつもそばで相談ができる、あるいは指示や報告を受けられる環境が 変わってしまい、不慣れな状況下で仕事に効率化が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また在宅勤務の場合には勤務時間とプライベートの境目がないような働き方を感じる労働者も多く報告されています。特に自宅で勤務をする在宅勤務者にとっては仕事とプライベートの切り替えに苦労したということが読み取れます。 労働時間の面からテレワーク在宅勤務の課題を見ていると、通勤時間はなくなりました。地獄のような1時間半、毎日3時間かけて自宅から会社へ行き、会社から疲れて帰ってくる、この通勤時間はなくなりました。労働者の負担は大きく減少しました。一方で多くの労働者在宅勤務者において労働時間は減少する傾向があったものの、 一部の労働者については労働時間が長くなるという二極化が見られました。原因としては個人のスキル、あるいは管理能力による部分も大いにあると思いますが、まだまだ不慣れな在宅勤務、相談や指示報告がこまめに受けられないということが原因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次に、テレワーク在宅勤務を導入したことによる環境整備とか社内整備、 国による緊急事態宣言に伴って急遽導入されたケースがほとんどでした。したがって社内ルールの整備、あるいは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環境の整備が十分でなかったケース、特にセキュリティであったりとか様々なデバイスの調達に苦労したということが多く挙げられています。また今回の事態を受けて継続的に在宅勤務テレワークを実施する企業においては、 対象業務の選別も含めてですね、生産性向上のための制度設計が求められています。今後の
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化における働き方改革の見込みということで、これまで私たち特に日本では仕事というのは決められた場所で決められた時間働くことでした。それが今スマートワークという形の中で時間の自由度あるいは場所の自由度が求められ、そしてそれが普及してきました。ここにもあるように好きな時間に働きたいという人あるいは好きな場所で働きたいという人が圧倒的に多くなってきています。一方で働く人の就業価値観、働くことに対する価値観も変化をしてきています。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ように、これまで日本では働くということが一番尊いことという強い概念があって、多くの人が勤勉に働いてきました。しかし最近では働くことと自分の生活あるいは家族と過ごす時間、そういったことの重要性に多くの人が気づき、そしてその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をうまく取ることに意識をした働き方をすることが増えているし、多くの企業でもそういった働き方、働かせ方に取り組んでいます。特に先ほどから申し上げて、日本では人口が減り生産年齢人口が減少する中で、多様性のある働き方、育児や介護あるいは高齢者、障害を持っている方、病気を抱えている人、そういった人がそれぞれの事情で働く時間や場所を選択できる働き方が求められます。さらに言えばギグワーカーとかフリーランスがこれから増加をするということも見込まれています。そういった世の中においてテレワークであったりとか在宅勤務あるいはさまざまな方法を組み合わせたスマートワークということは、これからの日本の成長とそれから社会課題克服のためにはなくてはならない制度だというふうに私たちは考えています。スマートワークへの積極的な取り組み、これは日本にとって最重要なテーマ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かさみだ。예다음은루마니아사례를들어보겠습니다예루마니아운헬룸의대변인치프리앙아우레를소개합니다사례발표를하시겠습니다큰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Bună ziua și bine v-am găsit. Annyeonghaseyo. Înainte de toate, aș vrea să vă mărturisesc că simt o adevărată bucurie să mă aflu astăzi în fața dumneavoastră. Vă mulțumesc pentru primirea acordată și sunt încântat de faptul că sunteți prezenți într-un număr atât de mare. Felicitări organizatorilor pentru profesionismul cu care au organizat acest eveniment și că au dat dovadă de admirație pe toată perioada șederii noastre aici, și sper că prezentările susținute de mine și de colegii mei să vă fie de folos și să vă ajute să fiți mai bine conectați la realitățile europene din domeniul în care noi cu toții activăm.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정말 기쁘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저와 제 동료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럽의 노동시장 현실을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Ritmul rapid și incremental al dezvoltării tehnologiei, informației și comunicațiilor a determinat apariția noii economii, care tinde să se globalizeze la nivel mondial. În cadrul ei, individul și micile întreprinderi, alături de marile companii, au mai multe oportunități ca niciodată de a juca un rol important în societate. Economia digitală este caracterizată de mutații radicale în natura muncii și a relațiilor de muncă, cu implicații profunde asupra stilurilor de muncă și de viață ale oamenilor. Piața muncii a cunoscut în ultimul deceniu o dezvoltare puternică, tinzând și ea să se globalizeze. Telemunca, teleactivitățile, telesocializarea reprezintă activități moderne, caracteristice unei societăți informaționale bazate pe cunoaștere, spre care țintește și România.
정보통신 기술의 점진적인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디지털 경제가 등장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주어졌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노동의 본질과 업무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 이는 사람들의 업무 및 생활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성장했으며 글로벌화 추세에 있습니다. 재택근무, 원격활동, 원격사회화 등을 루마니아도 지향하고 있는 바입니다. Natura transformării digitale a evoluat foarte mult în ultimul deceniu. Am trecut de la transformarea hârtiei în taste, caractere, la optimizarea proceselor folosind diverse softuri, la munca în rețea, practic a migrat către o economie digitală solidă. Înainte de pandemie se simțea că suntem la mare depărtare de punctul în care transformarea digitală va trece de la optimizarea afacerilor, a serviciilor, la transformarea radicală a acestora. Astfel, o serie de factori externi au făcut ca toate aceste schimbări să fie posibile. Ne referim în principal la schimbările climatice, la războaiele comerciale, la tulburările sociale și la o mișcare susținută către automatizarea proceselor interne. Apoi a venit și pandemia, care a accelerat și mai mult investițiile digitale. Practic, în ultimii 2-3 ani a avut loc o transformare digitală radicală, care probabil trebuia să aibă loc în următorii 10 ani și care probabil ne-a luat pe toți prin surprindere. Digital transformation의 본질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진화했습니다. 종이를 디지털 파일로 바꾸는 것부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 네트워크에서 작업하는 것까지 기본적으로 강력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 왔습니다. 따라서 여러 외부 요인이 이러한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로 기후변화, 무역전쟁, 사회적 불안, 내부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향한 지속적인 움직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디지털 투자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2-3년 동안 향후 10년 내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급진적인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고 이것은 우리를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Și pentru că natura umană este capabilă și trebuie să se adapteze continuu la moment, la prezent, pentru a ține pasul cu schimbarea, am fost nevoiți să ajungem în armonie cu tehnologia. Și am început să lucrăm inteligent pentru că munca smart este necesară și în trend. 인간의 본성은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 발전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스마트한 사회, 스마트한 워킹이 필요합니다. Munca inteligentă este acel model de lucru care utilizează noile tehnologii și dezvoltarea tehnologiilor existente pentru a îmbunătăți atât performanța cât și satisfacția obținută în urma activității întreprinse. Acest model de lucru nu trebuie confundat cu coworking-ul, care se referă la folosirea unui spațiu de lucru la comun, de obicei de profesioniști care desfășoară activități în mod independent. Deși termenul de muncă inteligentă este un concept destul de larg, se pot desprinde două caracteristici esențiale care trebuie să existe pentru ca activitatea să fie inteligentă. Un mod de lucru mai profitabil, din multe puncte de vedere, nu numai din punct de vedere financiar, și utilizarea tehnologiei pentru a-l realiza. Și pentru că în zilele noastre totul este smart, de la telefoane, ceasuri, mașini inteligente, termenul de smart working semnifică exact ceea ce vrea să transmită. Muncă realizată inteligent și este strânt legată de conceptul telemuncă. Practic, o evoluție firească a acesteia. Smart working은 새로운 기술과 기존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업무 성과 만족도를 모두 향상시키는 업무 모델입니다. 이 업무 모델을 독립적으로 일하는 전문가들이 공동 업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코워킹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 워킹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스마트한 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수익성 있는 업무 방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활용이라는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스마트 시계, 스마트 자동차 등 모든 것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스마트 워킹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 그대로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재택근무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진화한 개념입니다. Principalele avantaje ale muncii inteligente sunt următoarele. Creșterea productivității, eficiență în furnizarea serviciilor, reducerea costurilor fixe pentru angajatori, libertate și autonomie pentru lucrători, echilibru între viața profesională și viața familială și integrarea mai ușoară a persoanelor cu mobilitate redusă. Smart working의 주요 이점은 생산성 향상,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고용주의 고정 비용 절감, 근로자의 자유와 자율성,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편리함입니다. În privința evoluției smart working în România, o criză poate fi un moment catalizator pentru modificări puternice. Fie că vorbim de alegeri individuale sau modificări structurale ale organizației, iar pentru angajații români, criza provocată de pandemie a adus mai multă atenție către nivelul de pregătire al angajatorilor pentru gestionarea unei crize majore, precum și transparență și modul de comunicare cu angajații. Dacă înainte de pandemie, influența tehnologiei în relațiile de muncă era la un nivel destul de scăzut, aproximativ 0,8% dintre angajații români lucrau de la distanță, în pandemie, influența acesteia a crescut semnificativ. Numărul celor care au muncit de la distanță, crescând la aproape 20%. Acest model de lucru reprezentând o soluție ieftină și mai eficientă pentru mulți dintre angajatori. Romania Smart Work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개인의 선택이든 조직의 구조적 변화이든 강력한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위기는 루마니아 노동시장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으며 노사관계의 투명성과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루마니아 직원의 0.8%만이 원격 근무를 하는 등 근로관계에서 기술의 영향력이 다소 낮은 수준이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여 원격 근무자의 수가 거의 20%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근무 모델은 많은 고용주에게 저렴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În privința tipului de lucrători implicați, potrivit Case Romania, una din principalele companii de consultanță de afaceri și externalizare servicii din Europa Centrală și de Est, în topul sectoarelor care au ales munca folosind tehnologia informației și a comunicațiilor, s-au numărat specialiștii din industria IT, firmele de consultanță și cele din domeniul financiar, preponderent angajați din marile companii care dețin un nivel înalt de calificare profesională. Slide 5번을 보시면 관련 근로자의 유형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 중부 및 동유럽의 선도적인 비즈니스 컨설팅 및 아웃소싱 기업 중 하나인 아카체 루마니아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일하기로 선택한 상위 업종은 IT 산업 전문가, 컨설팅 회사, 은행 종사자 등 주로 높은 수준의 전문 자격을 갖춘 대기업 직원들입니다. Efectele sociale ale muncii inteligente, smart working, practic a devenit norma pentru milioane de lucrători din întreaga lume. O nouă modalitate de lucru pentru majoritatea lucrătorilor, mai ales în România, o țară în care utilizarea muncii inteligente era destul de rară la începutul pandemiei. Practic, principalele efecte sunt următoarele. Creșterea exponențială a numărurilor de angajați care își desfășoară activitatea de acasă, echiparea locuințelor cu ultimele tehnologii și integrarea unor spații locative în conceptul birou de acasă,
o ușoară migrație către localitățile de baștină a persoanelor care s-au mutat în scop profesional în centre urbane mai dezvoltate și un impact pozitiv asupra reducerii inechităților sociale. 스마트 워킹은 전 세계 수백만 근로자에게 표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전에는 스마트 워킹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루마니아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 방식이 되었습니다. 재택근무하는 직원 수가 증가하고 가정에 최신 기술을 갖추고 일부 생활 공간을 홈 오피스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업무 목적으로 지방에서 도심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În privința tendințelor actuale, smart working cu siguranță a avut un impact pozitiv asupra economiei, în general și asupra relațiilor de muncă în special. Relația de muncă angajat-angajator a suferit transformări majore. Modelul de lucru a suferit și acesta, iar angajatorii s-au adaptat noilor cerințe ale pieței. Noua economie este caracterizată de numeroase e-activități, cum ar fi e-educația, e-medicina, e-afacerile, e-guvernul, e-comerțul și așa mai departe. De multe ori, terminologia e-activități este înlocuită cu teleactivități. Evident, e-activitățile nu pot suplini toate activitățile dintr-o societate. Mineritul, agricultura, siderurgia, tâmplăria se vor moderniza mult în noua economie, dar vor fi lipsite de acel E. Izbucnirea pandemiei a provocat modificări ale modului în care oamenii muncesc. Pe întreb Mapamondul, tendința este aceea de a ne întoarce la normalitate, acea normalitate pe care o cunoaștem dinainte de pandemie. Însă, pentru angajații care pot și doresc să-și continue munca de acasă, companiile încă au implementat acest model de lucru, declarând că prioritatea este protejarea angajatului. Odată cu aceste schimbări au avut loc și modificări structurale pentru angajator, care a fost nevoit să-și adapteze procedurile, instrumentele de lucru și chiar întregul mod de lucru noilor condiții. Perioada de tranziție însă nu s-a încheiat și cu siguranță relațiile de muncă, așa cum le cunoaștem sau cum le cunoșteam, nu vor mai fi niciodată la fel. Smart work는 경제와 특히 노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용주와 직원 관계는 큰 변화를 겪었고 근무 방식도 새로운 시장 수요에 맞춰 변화하고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경제는 e-교육, e-의료, e-비즈니스, e-정부, e-커머스 등 수많은 e-활동이 특징입니다. 이 활동이라는 용어는 종종 원격 활동으로 대체됩니다. 물론 이 비즈니스가 한 사회의 모든 활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광업, 농업, 철강, 목공 등은 새로운 경제에서 많은 현대화를 이룰 것이지만 전자화가 부족할 것입니다. 팬데믹의 발발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업무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추세지만 재택근무를 계속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직원을 위해 기업들은 여전히 직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러한 근무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절차, 작업, 도구 및 전체 업무 방식을 새로운 조건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고용주에게는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알고 있던 노사 관계는 분명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În continuare voi prezenta două situații statistice, una care are relevanță cu privire la modelul de lucru adoptat la nivelul întregii Uniuni Europene în perioada pandemiei, practic anul 2021, și una care prezintă tot la nivelul Uniunii Europene indicele economiei și societății digitale. Pentru cine nu cunoaște, Eurostat este organismul Comisiei Europene care se ocupă cu statistica. Principalele sale responsabilități sunt furnizarea de informații statistice instituțiilor Uniunii Europene și promovarea armonizării metodelor statistice în statele membre. Astfel, conform datelor existente, la începutul pandemiei,
cu privire la numărul de persoane care lucrau de acasă în marea majoritate a timpului, situația era următoarea. După cum vedeți pe hartă, în topul țărilor care au adoptat acest model de lucru se află Irlanda, Luxemburg și Suedia, care au procente de peste 25%. În schimb, la sfârșitul, la coada clasamentului, ca să spunem așa, cu un nivel de implementare foarte redus, regăsim Ungaria, Bulgaria și România. 다음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EU 차원에서 채택한 작업 모델과 관련된 두 가지 통계와 디지털 경제 사회 지수를 보여주는 두 가지 통계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유로스타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통계기관입니다. 주요 임무는 유럽연합기관의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는 팬데믹이 시작되고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상위 나라들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웨덴이 있고 그 하위 수준 하위 순위에는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지수 측면에서 루마니아는 전국 수준에서 인프라가 존재하지만 I think you should stop now because you passed. So I continue and you will Nu, sunt oprești la acum ultima... Ești la România și acum mergem pe cealaltă parte, da? Că nu e tot textul. Da? Nu. Nu am trecut. Nu ai trecut? Ok. Da, am terminat acum. Ok. Termin acum. 정부 수준에서 인프라가 존재하지만 특정 정책의 구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망은 낙관적입니다. În privința indicilor economiei și societății digitale din Uniunea Europeană, România ocupă din nou un loc care poate nu-i face prea mare cinste, însă perspectivele sunt unele optimiste, deoarece la nivelul întregii țări infrastructura există, implementarea anumitor politici fiind însă deficitară. Vedem astfel că la capitolul conectivitate, care măsoară în principal existența și performanța infrastructurii digitale, precum accesul la internet de viteză ridicată a gospodăriilor sau rata de acoperire la nivel 5G la nivelul teritoriului țării, România se află la mijlocul clasamentului. La restul capitolelor analizate, respectiv capital uman, care măsoară aspecte precum nivelul competențelor digitale, integrarea tehnologiilor digitale, care se referă la utilizarea diverselor soluții digitale la nivelul companiilor și servicii digitale publice, care măsoară răspândirea soluțiilor digitale în sectorul public, puse la dispoziția cetățenilor și a mediului de afaceri, România se află la coada clasamentului. 주로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 액세스 또는 국가 영토의 5G 커버리지 비율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의 존재와 성능을 측정하는 연결성 장에서 루마니아의 순위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수준과 같은 측면을 측정하는 인적 자본, 기업에서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디지털 기술 통합, 시민과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디지털 솔루션 확산을 측정하는 공공 디지털 서비스 등 나머지 분석 장에서는 루마니아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발전 정만은 낙관적이며 점차 기존의 격차가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Cum spuneam, însă perspectivele de evoluție sunt unele optimiste și suntem convinși că în următoarea perioadă se vor recupera decalajele existente. În final, vreau să vă spun că aveți o capitală extraordinară, sunteți un popor muncitor și respectabil, iar experiența dumneavoastră în relații de muncă ne-a ajutat și ne va ajuta în continuare pe noi, experții în legislația muncii din România, să ne dezvoltăm și să evoluăm mai mult. Vă mulțumesc tuturor pentru atenția acordată și sperăm să ne revedem curând.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특별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존경스러운 국민이며 노사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은 루마니아의 노동법 전문가인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션 정리에 앞서서 타쿠 카와무라 우리 일본 부회장님께서 잠깐 추가 발언이 있으시겠답니다. 추가 발언 해주시죠. はい、発言の機会を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各国の発表を拝見お聞きをしていて、同じような課題を抱えているなということを感じました。特にやはりインフラの整備、デバイスあるいは環境の整備、それからスマートワークを実施をするにあたっての企業規模間の格差というのが大変大きいと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しかしながらこのスマートワークというのは私は小さな企業ほど効果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したがってこの課題を解決するためにそれこそまさに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の力を借りて、世界中でこういった新しい働き方を導入していく、そのために私たち労働者専門家の協会がさまざまな研究あるいは情報をシェアをしながら働いていくということが必要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川村さん께서마지막그정리에가름하는그런좋은답변을해주셨습니다。아이제정리를하겠습니다。이번국제심포지움에참석한각국의국가의사례를들어보았습니다。저희는추후연구일정을논의하여진행할예정이며이번한국의국제심포지움에참석하지못한나라들도각자연구를진행해서그결과를공유할것을이미사전에합의하였습니다。세계노동전문가협회의공동연구가앞으로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회원여러분들의큰지지를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잠시후에왈프미팅을별도로가지게됩니다。거기에서오늘의이중간발표를또거울삼아서앞으로의이과제를어떻게정리하고또완성시킬것인가에대한주제와더불어서또다양한의제들을다루게될것입니다。오늘이자리에참석해주신세계노동전문가협회회원국인이탈리아일본루마니아의참석자여러분들에게다시한번큰박수로성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어서16시까지휴식시간을가진뒤다음순서로이어가보겠습니다。휴게시간가지기전에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참여해주신공인노무사회원분들께서는추천점수수령을위하여앞에마련된등록대에꼭출석체크하셔서출석점수받아가시기바라고요。주차는복도에있는주차정산기를통하여주차신청을하시면되고2시간까지지원됩니다。이어서16시까지휴식시간가지신뒤에자리에서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